자, 여기서 여러분들 교재 340페이지에 보면 이제 화법이 나오는데요. 보통 이제 신문지에서 최근에 출제되는 양서를 보면 말하기 파트와 관련돼서는 대체적으로 그 토의에 대한 것들, 그 다음에 대화에 관련된 것들, 이것들은 이제 신문지 출제가 되고 있어요. 주로 토의, 대화, 발표 관련된 것들, 그 중에서도 토의와 대화, 이런 것들이 이제 신문지 출제가 될수 있거든요. 따라서 화법 관련돼서 그런 내용을 놔두시고요. 이제 뒤로 넘어가서 이제 말하기 파트에 있어서의 그런 언어 예절, 호칭어, 지칭어까지 본 교재는 이 부분에다가 말하기 파트 부분을 실어놨다는 사실을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설명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 교재 보니까요. 341페이지에 토의와 관련돼서 나와 있는데, 보통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가운데 하나가 토의라는 말이 있다. 토의가 있고, 그 다음에 토론이 있을 때. 이게 할수 있죠? 토의라고 하는 거. 토의다. 은우랄 의자를 써야 되죠? 은우랄 의자고. 토론이라고 하는 것은 논쟁을 펼치는 거죠. 어떤 규칙을 가지고 논쟁을 펼치는 것을 토론이라고 한다. 자, 한번 토의와 토론에 있을 때 일단 내용은 뭐냐. 결국 같은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같은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최선의 해결책을 모색하는가? 최선의 해결책을 모색한다 또는 마련하는 데 있는 것이 바로 토의다라고 한다면, 토론이라고 하는 것은 찬반 의견 대립자들이 결국 뭐 하는 일이냐면, 사회자나 청중들을 향해서 설득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바로 토론이다라고 할수 있죠. 따라서 토의와 토론이라고 하는 것은 일정한 규칙을 가지고 이 토자, 하여튼 많이 초자가 들어가면 어떤 질서, 어떤 격식, 법과 관련돼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일정한 규칙을 가지고 결국 의논하는 것은 토의고 논쟁하는 것은 토론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들은 이제 공통점이라고 할수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공통점은 일단 공통의 관심사에 대해서 둘 이상의 참가자들의 공통의 관심사에 대해서 둘 이상의 참가자들이 집단 사고 과정을 통해 집단 의사 결정하는 것, 집단 의사 결정, 이것이 이제 우리 하나의 토의와 토론의 공통점이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가끔 신문지 가운데 토의에 대해서, 토론에 대해서 물어볼 수 있거든요. 뭐 그런 부분에서 주의를 좀 해둘 수 있어야겠고, 혹시라도 토의의 제목으로서 알맞은 것은 뭐냐, 그런 식의 문제 나오거든. 토의의 제목은 찬반 의견이 대립되면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찬반 의견이 대립다는지 여부, 찬반 의견이 대립되면 토론의 주제로서 맞는 것이고, 찬반 의견이 대립지 않는 거라면 토의의 제목으로서 맞는 것이다. 그런데 수업의 어떤 분위기, 학습 분위기를 좀 우리가 쇄신하자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의 토론의 제목으로 적정할까요? 토의의 제목 적정할. 그 찬반 의견에 대립될 수 없죠. 막 그런 점에서 본다면 토의의 제목으로서 맞는 것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겠죠. 자, 대체로 보면 이제 헌법에 있어서 어떤 개정과 관련돼서 우리가 얘기를 한다 할때그 부분에 대해서는 양당 간의 이해관계 속에서 찬성하는 데도 있고 반대하는 데도 있겠죠. 막 그런 점에서 본다면 결국 찬반 의견이 대립될 수 있다는 점에서 토론의 제목으로서 맞는 것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일단 시험 문제가 잘 나오는 것이 뭐냐? 토의의 종류가 잘 나온다. 자, 토의의 종류가 잘 나온다. 토의의 종류 관련해서는 여러분 교재 341페이지에 제시된 내용 가운데 하나, 심포지움, 패널, 포럼, 원탁 토의를 중심으로 해서 크게 네 가지를 중심으로 해서 기억해 두는 게 좋겠습니다. 일단 심포지움이라는 것은 전문가들, 이렇게 했죠? 일단 여러분들 좀더 교재에 있는 내용을 확충해서 설명해 준다면, 심포지움이라는 게 있죠. 전문적인 주제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미리 주제에 대해서 원고를 준비한다. 미리 원고를 준비해서 강연식으로 하는 토의의 종류를 우리 심포지움이라고 한다. 이렇게 할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전문적인 주제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미리 원고를 준비해서 강연식으로 하는 토의의 종류를 우리 뭐라고 얘기했나? 심포지움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대체적으로 학술회의,
주로 학술회의 등에서 많이 활용한다는 사실을 좀 기억할 필요가 있겠고, 그럼으로써 특성은 우리가 뭐냐, 전문성을 갖는다. 이렇게 기억할 수 있겠죠? 전문성이다. 자, 일단 불필을 하나 더 챙기고요. 자, 두 번째 이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게 뭐냐면, 패널이라는 게 있다. 패널. 자, 일단 우리가 패널과 관련해서는, 자, 대표 토의라고 일반적으로 그래요. 대표 토의다 또는 뭐 배심 토의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데, 어떤 문제에 대해서 관계되는 사람들, 대표들이 만나서 얘기를 합니다. 대표랄지 배심원들, 대표들이랄지 또는 배심원을 갖다가 선정해서 이들이 토의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어떤 것들을 주로 많이 하느냐, 시사 문제에 애를 다룰 때 많이 하는 것으로서, 아무래도 대표들이 만나서 하고 배심원들을 통해서 하게 되면 이견 조정에 적합하다. 이견 조정에 적합하다. 이라고 하는 것이 패널의 방식이다라고 이해할 수 있죠. 그래서 이 패널은 주로 무슨 성을 갖는다라고 얘기하면 대표성을 갖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세 번째로 이해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포럼이 있어요. 포럼이라고 하는 것은 공공의 문제를 공공의 장소에서 공개 토의하는 것. 자, 공공의 문제를 공공의 장소에서 공개 토의하는 것을 포럼이라고 얘기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거든요. 자, 그런 점에서 이런 것들은 관계자 한두 명 정도 나와서 이야기를 한 후 그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방식이죠. 그러다 보니까 처음부터 공공의 문제를 다루다 보니까 처음부터 청중들이 참여하게 됩니다. 처음부터 청중이 참여한다. 청중이 참여하니까 결국 뭐가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사회자의 역할이 중시되죠. 사회자 역할 중시. 자, 공공의 문제에 대해서 공공의 장소에서 공개 토의 방식으로서 처음부터 청중이 참여하니까 사회자의 역할이 중시되는 토의 종류는 뭐냐? 그렇다면 포럼이다. 그래서 이제 포럼은 대체적으로 공공성이라는 성질을 갖게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마지막 하나 더 한다면 이제 원탁 토의라는 게 있을 수 있는데, 원탁 토의라는 것은 가장 민주적인 토의 방식. 가장 민주적인 토의 방식을 원탁 토의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체 일반적인 주제를 다루기에 적합하고요. 일반적인 주제를 다루기에 적합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자, 그러면서 대체적으로 이 같은 것은 사회적 없기 때문에, 사회적 없다. 자, 사회자가 없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우리가 어떤 것을 가지냐, 토의 참가자들끼리의 어떤 협조성이랄지 평등성, 이런 협조성이랄지 평등성이 요구된다. 그러면서 민주성, 가장 민주적인 토의 방식이 원탁 토의다. 자, 원탁 토의 단점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사회적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토의 참가자들이 이야기를 나누다가 이야기가 삼첩보로 빠지는 경우가 있겠죠. 따라서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는 누를 범할 수 있는 토의의 종류는 뭐냐? 시험문제 나오면 원탁 토의라고 말을 할 것이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크게 토의의 종류 가운데 네 가지만 알았는데, 여러분들 교재에 많은 것들 해놨지만 일단 네 가지만 기억해 두기 바랍니다. 원탁 토의, 그 다음에 포럼, 그 다음에 심포지엄, 패널이다. 자, 그렇다면 이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외울까? 중요한 것들을 들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텐데요. 다음과 같이 들어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강심 잘 가진 사람은 공포가 없으니까 패배도 없고 민원도 없다. 민연이야. 민원도 없다. 이렇게 외우면 됩니다. 자, 강심 잘 가진 사람은 공포가 없으니까 패배도 없고 민원도 없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강연식 떴다. 강연식 떴다면 심포지엄을 얘기한다. 그 다음에 공공성 떴다면 포럼을 얘기한다. 그 다음에 배심토의, 배심토의란 말을 떴다면 패널을 의미하는 거죠. 그 다음에 민주성이라는 말을 떴다면 원탁토의. 그래서
강심 잘 간 사람은 공포가 없으니까 패배도 없고 민원도 없다. 아, 이렇게 외워둔다면 좀 더 토의의 종류에 대해서 쉽게 이해될 수 있지 않겠는가. 보통 이제 토의의 종류와 관련된 문제는 대체적으로 5년에 한 번씩 시험 문제 출제될 수 있는 양상이기 때문에요. 어떻게 지금도 역시 몇 년 전만 해도 역시 이런 지방직이랄지 서울시에서도 토의의 종류에 대한 것은 언급이 됐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해 둘 필요가 있겠다. 다시 한번 정리한다면 찬반 의견이 대립될 수 있을 때 토론이고요. 찬반 의견이 대립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것은 토의다. 토의와 토론에 대한 것도 차이점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 보니까 몇 페이지? 345페이지 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예제를 보면 자, 설명하고 있는 토의 방식은 뭐냐 그랬을 때 보기 봅시다. 공공의 광장에서 공공의 문제를 청중과 공개적으로 질의하는 방식. 아, 너무나 처음부터 답을 알려주고 하는 것처럼 느껴지죠. 이럴 때 우리는 포럼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번 문제 한번 더 해볼까요? 다음 중 토론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뭐냐 그랬을 때 찬성과 반대의 대립되는 두 견해가 있어야 된다. 당연하죠. 최선의 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한다. 아하, 최선의 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토의죠. 이렇게 답은 2번이 되겠네요. 상대방이 논거의 모습을 지적할 수 있어야 한다. 자기 주장의 정당성과 합리성이 인정되도록 한다 라고 하는 것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토의와 토론에 대한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거기에 따른 토의의 종류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일단 시험 문제에 있어서는 이런 토의와 토론을 비교하는 문제 내지는 토의의 종류와 관련된 문제가 잘 나오니까요. 그런 정도만 좀 알고 가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외우는 방식. 그렇죠. 강심 잘 가인 사람은 공포가 없으니까 패배도 없고 민원도 없다. 이렇게 외워둔다면 되겠습니다. 자, 교재 346페이지에 대화. 이 대화 부분에 있어서 요즘에 사실은 의사소통의 문제가 상당히 중요하다. 대화가 중요하다. 가정에 있어서의 대화의 실종. 뭐 이런 것들을 또 사람과 사람과의 또 실종 누구나 다 우리가 지하철을 타더라도 뭘 타더라도 전부 다 휴대폰만 바라보고 있던 현실 이런 측면에서 좀 대화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요즘 대화에 관련된 내용들이 말하기 파트와 관련돼서 더러 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뭐 그런 점에서 교재 346페이지에 제시된 내용들 좀 기억이 돌아. 일단 대화라는 두 사람이 모여 말로써 서로의 생각과 느낌을 표현하고 이해하는 상호 교섭적 활동을 대화라고 하는데 대화의 원리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협력의 원리, 또 하나는 공성성의 원리가 있다. 협력의 원리, 공성성의 원리이다. 여기 나와 있는 그런 어떤 그 개념에 대한 이해만 하면 돼요. 시험 문제에 있어서 그렇게 어렵게 나오는 것이 아니니까요. 자, 최근에 시험에 나왔던 것도 이거에 대해서 나왔는데 일단 설명해놓고 수능식으로 나왔죠. 이런 것이 이런 원리다. 그렇게 설명해놓고 적용하는 문제 나왔기 때문에 뭐 사실 어렵진 않았습니다. 일단 우리 교재 속에 나와 있는 것들 중심으로 해서 보도록 합시다. 346페이지에 협력의 원리. 대화는 상호성을 전제로 하는데 사람들은 대화를 하면 반드시 지금 하는 말이 대화의 목적이나 요구에 합치되어야 한다는 것. 이것을 우리는 협력의 원리다. 그와 관련돼서는 그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양의 경률을 지켜야 된다. 질의 경률을 지켜야 된다. 관련성의 경률을 지켜야 된다. 태도의 경률. 이런 협력의 원리로서는 네 가지의 어떤 규칙이 있다는 거죠. 첫 번째, 양의 경률. 양의 경률과 관련돼서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대화의 목적에 적절한 만큼만 적용해야 된다는 것. 그런데 너 몇 살이야? 그러면 몇 살이라고 24살이야? 라고 하면 될 것을 갖다가 나 24살인데 나의 취미는 탁구야 이렇게까지 해서 추가하면 안 된다. 양의 경률이라는 것은 묻는 사실에 대해서만 정보를 요구하는 것만큼만 줘야 된다는 것이 바로 양의 경률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자, 질의 경률입니다. 진실하고 근거가 충분한 말을 제공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 자, 채연아 너 숙제 다 했니? 채연이가 딴짓을 하고 있다. 갑자기 놀라 조금 있으면 끝나라고 하는 것. 어때요? 불분명하지 못하죠? 다 끝났다는 둥 3분의 1이 남았다 둥 2분의 1이 남았다 둥 이렇게 정확하게 되는데 거의 끝나가라고 하는 것. 이것들이 바로 뭐냐면 질의 경률에 떨어진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시골 같은 데 가서 길을 물어볼 때 나이 드신 분들이 가끔 그렇게 물어볼 때 아이고 조금만 가면 돼. 하지만 조금만 가는 것이 뭐 1시간 2시간 가도 목표가 목적지가 나타나지 않을 때가 많죠. 질의 경률이 떨어지는 경우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관련성 경률 또는 논점 일탈과 관련된 경률인데요. 주제에 맞게 적합성 있는 말을 해야 되는데 그에 어긋날 때 관련성의 경률에 위배됐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철수야, 나 좀 도와줄 수 있니? 아빠가 좀 바빠서 말이야. 그러자 아빠 하고 가는 걸 깜빡했네요. 자, 도와준다 안 도와준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딴 얘기를 하고 있죠. 이것을 우리는 관련성의 경률, 즉 관련된 말을 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보통 이제 논점 일탈과 관련됐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태도의 경률입니다. 무하고 중의적인 표현을 피하고 간결 명료 조리 있게 말해야 되는데 그러한 태도에 있어서의 경률을 어길 때도 있죠. 우리 공부해야지 뭐 할까?
국어 공부를 하자니 문법이 얼굴 같고 국사를 공부하자니 연도 외우기가 어렵고 뭐 특별히 공부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그냥 너 하고 싶은 거 하자 이렇게 했을 때 어때요? 그만큼 우리가 했을 때 우리 공부해야지 뭐 할까에 대한 그에 대해서 정확한 정보를 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모호하게 애매모호하게 얘기할 때 우리는 태도의 격률에 어긋났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이제 공손성의 원리가 있습니다. 이 공손성의 원리와 관련해서는 여러 격률들이 있죠. 근데 뭐 요령의 격률이 있다, 관용의 격률, 또는 찬동의 격률, 겸양의 격률, 동의의 격률이 있는데 일단 요령의 격률과 관용의 격률과 관련해서는 일단 요령의 격률은 상대방에 있어서의 그런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법이야. 상대방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이 요령의 격률이라면 오히려 관용의 격률은 이와 반대로 말하는 이에 화자에 있어서의 그런 최소한의 그런 부담을 극대화시키는 것을 우리는 소위 관용의 격률이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령의 격률을 갖다 한번 보면 다음 같은 내용이죠. 지금 이야기 좀 합시다. 혹시 지금 자 지금 이야기 좀 합시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이것은 상당히 뭐요 상대방에게 부담을 갖다가 많이 주는 거죠. 자 그렇다면 부담을 좀 줄이는 방법으로 해야 되겠죠. 혹시 지금 시간 좀 있으십니까? 아주 잠깐이면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을 요령의 격률이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관용의 격률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자기 자신에게 부담을 갖다가 극대화시키는 거죠. 상대방에 있어서는 표현을 갖다가 우리가 소위 최소화시키고요. 혜택을 갖는 표현은 최소화하고 자신에게 있어 즉 화자 자신에게 혜택을 갖는 것은 최소화하고 자신에게 부담을 주는 표현 이것을 우리는 소위 관용의 격률이라고 할 수 있죠. 좀 크게 말해주세요 라고 하고 상대방에 대해서 요구하는 내용이죠. 이것이 아니라 관용의 격률은 아이고 제가 딴 생각을 하다가 못 들었거든요. 죄송하지만 다시 말씀해 줄 수 있을까요? 자기 자신에게 탓을 돌리는 자기 자신에게 어떤 이유를 돌리는 이것들이 바로 관용의 격률이다 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찬동의 격률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비방을 최소화하고 칭찬을 극대화하는 것. 그래서 우리 찬동의 격률은 칭찬을 극대화하는 것이고 거기에 밑에 있는 겸양의 격률이라고 하는 것은 대체적으로 자신에 대한 비방을 극대화하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방의 칭찬을 극대화하는 것이 찬동의 격률이라면 자기 자신에 대한 비방을 극대화하는 것이 바로 보다 겸양의 격률이다. 자 찬동의 격률 한번 볼까요? 자 집이 참 좋네요. 구석구석 어쩜 이렇게 정돈이 잘 되어 있는지. 아 사모님이 살림 소지가 대단하신데요. 아유 선생님은 김 선생님 좋으시겠어요. 아 이렇게 훌륭한 부인과 함께 사시니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찬동의 격률이라면 겸양의 격률은 뭡니까? 자 김 교수는 언제나 열심히군. 토요일도 없이 말이야 대단해요. 이렇게 말하자 김 교수의 말이 바로 겸양의 격률에 해당되죠. 아닙니다. 워낙 게을러서 일을 제때 못해서 할 수 없이 나온 것뿐이랍니다. 이것이 바로 겸양의 격률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신에 대한 칭찬은 취소하고 자신에 대한 비방을 극대화하는 것 이걸 겸양의 격률이죠. 아이고 만약에 이것을 안 됐다 자칫 잘못하면 아이고 참 이제야 이렇게 아셨습니까? 아 제가 원래 그런 사람 아닙니까? 뭐 이렇게 하는 것은 전혀 아니라 볼 수 있겠죠. 자 이것은 우리가 겸양의 격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짝으로 예해 둡시다. 찬동의 격률과 겸양의 격률. 찬동의 격률이라는 것은 상대방을 갖다가 칭찬을 극대화하는 거고요. 겸양의 격률은 자기 자신에 대한 비방을 극대화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두면 되겠고 요령의 격률과 관련돼서 얘기해서 상대방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이라면 관용의 격률은 자신에게 있어서의 부담을 갖다가 뭐하는 것? 최대화하는 것을 우리가 관용의 격률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동의의 격률입니다. 동의의 격률이란 자신의 의견과 다른 사람의 의견 사이의 다른 점을 최소화하고 자신의 의견과 다른 사람의 의견 사이의 일치점을 극대화하려는 것을 동의의 격률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보 우리 이번 연말에 온천이나 갔다 올까요? 그러자 남편이 얘기합니다. 온천 좋지. 아 몸에도 좋고 근데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데는 아무래도 정동진의 해돋이가 제격이 아닐까? 낭만도 있고 말이야 라고 할 수 있죠. 아 그러자 정말 그러네요. 온천보다는 정동진 해돋이가 낫겠네요. 만약에 이 대응을 갔다가 여보 우리 이번에 연말에 온천에 갔다 올까? 무슨 온천이야? 뭐 이렇게 얘기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말들에 있어서는 적어도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았겠죠. 이런 동의의 경률 상대방에 대한 어떤 우리가 소위 동의적 입장에서 자기의 또한 의견을 갖다 제시함으로써 상대방과 자기의 의견을 일치점을 갖다가 가지려고 하는 노력 이것이 동의의 격률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않습니까? 그러죠? 야 우리 오늘 국어 공부할까? 아 그렇지 이제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국어도 좋긴 좋아 국어도 좀 해야 되겠지? 아, 그런데 좀 더 우리가 국사가 아무래도 중요하니까 좀 국사를 먼저 좀 하고 국어는 그 국사 끝나고 하면 어떻게 할까? 이렇게 하는 거 어때요? 아 그것도 좋겠다 야 이렇게 하는 거죠? 무조건 반대하는 거 아니죠? 근데 뭐 국사는 뭐야 우리가 국어는 뭐 할 거 있니? 뭐 너는 국어 못했니? 나는 벌써 끝냈는데 뭐 이런 식으로 한다면 서로
것도 대화가 또 안 되겠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면 동의의 경륜이다. 자, 이렇게 대화에 있어서의 원리는 그렇게 두 가지가 있다는 점. 협력의 원리, 공소성 원리인데 토론은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다음 중 대화의 원리 가운데 협력의 원리가 아닌 것은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고, 또 하나 우리 기억할 수 있는 것은 협력의 원리 가운데 양의 경률에 유배되는 걸 찾아라,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개념을 정확하게 알아두는 게 중요하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에 교재 348페이지에 발표가 하는 데서, 자, 발표가 하는 데서는 대체적으로 경찰 국어 시험 문제에서 한번 출제가 된 적이 있는데, 뭐 발표가 하는 것은 뭐 여러 사람들 앞에서 발표할 일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발표하는 것이냐? 발표에 있어서의 어떤 전략이 상당히 시험에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밑줄짝, 발표의 전략에 밑줄짝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일단 정해진 시간을 활용한다. 발표한 내용의 분량을 미리 적절하게 조절하고 발표할 내용을 구조화해야 된다는 얘기고, 두 번째, 다양한 자료와 매체를 활용한다는 점, 세 번째, 듣는 이의 반응을 고려하는 성실한 태도, 듣는 이와는 안 한 것도 없이 말이죠, 그들이 이해하고 있는지 이해하고 있는지 무조건 자기 말만 한다면, 자기의 목적만을 달성하려고 한다면 전체적인 어떤 분위기가 깨지겠고 효율성도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런 점에서 본다면 듣는 이의 반응을 고려하는 성실한 태도를 가져야 된다는 점이죠. 자, 이 밖에 네 번째로 발표 내용과 문제집을 파악, 듣는 이는 발표의 목적이나 의도, 핵심 내용, 흐름 등에 집중하며 듣고 발표 내용의 정확성, 신뢰성, 타당성 등 측면에서 문제점이 없는지를 항상 검토해 봐야 되겠죠. 이러한 점이 바로 발표의 전략이다. 뭐 가끔 시험 보니까 발표의 전략에 속하지 않는 것은, 발표의 전략에 해당되는 것은 뭐냐, 이런 식의 질문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첫 번째, 정해진 시간을 활용한다. 두 번째, 다양한 자료와 매체를 활용한다. 세 번째, 듣는 이의 반응을 고려하는 성실한 태도. 네 번째, 발표의 내용과 문제점을 파악하는 것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뭐 회의와 관련해서는 뭐 대체적으로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중에 혹시 신문지 실제 들을 수 있다면 349쪽에 물론 뭐 회의의 가장 중요한 원칙은 다수결의 원칙인데, 그와 더불어서 349쪽에 용어 이해 있죠. 용어 이해 가운데 거기 세모꼴을 해놓고요, 별표를 해놓고 한 번쯤 알아두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부의라는 말이 있죠. 덧붙이를 붙여서 적법하게 정립된 동의를 토의에 붙이는 것을 부의라고 한다라고 되어 있죠. 다음 동의, 움직일 동자 쓰는 동의가 있습니다. 아, 우리가 일반적으로 같을 동자 쓰는 동의와는 틀리죠. 내가 그것에 예, 찬성한다는 의미의 동의는 같을 동자 쓰겠지만, 움직일 동자 쓰는 동의라는 것은 어떤 의안을 일정한 형식을 갖추어 제안하는 것. 그러니까 회의 중에 또 다른 어떤 의견을 제안하는 것을 동의라고 하죠. 따라서 그 동의의 부분에 대해서 동그라미 해놓길 바라고요. 자, 이밖에 이제 우리 기억할 동의 일곱 번째의 그 번안 동의라는 말 알아둬요. 번안 동의란 이미 의결된 안건에 대해서 그 의결 내용을 번복하고 다시 심의 의결하기 위해서 발의하는 것을 번안 동의라고 합니다. 따라서 그 용어에 대한 이해를 묻는 문제가 번호 시험 문제 출제될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해 두게 됩니다. 따라서 이 말하기 파트에서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토의, 토론에 대한 이야기나 또는 소위 대화의 원리, 공동성의 원리랄지 협력의 원리에 관련된 규칙에 대해서 알아두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서는 대체적으로 발표의 전략 정도 알아두면 되겠고, 회의에 있어서는 회의와 관련된 용어 정도 알아둔다면 대체로 시험에 있어서 준비하는데 무난할 걸로 봅니다. 자, 다음에 여러분 교재 350페이지에 호칭어, 지칭어와 관련돼서 제시할 수 있어야겠죠. 이것은 언어 예절 파트에도 들어가는 내용이죠. 이런 호칭어 지칭어가 상당히 많이 발달됐는데,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혈연관계를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호칭어 또는 지칭어, 친족어가 상당히 많이 발달됐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심리 가운데 친족어가 발달된 이유가 뭐냐, 그렇다면 혈연관계를 중시하는 사회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답을 제시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가정에서의 호칭어 지칭어가 있는데, 그 중에 가정에서의 호칭어 지칭어 가운데 가장 시험에 잘 나오는 것이 그 밑에 있는 아버지 어머니와 관련된 내용이죠. 거기다 별 3개 정도 해놓으실까요? 아버지 어머니, 살아계신 내 아버지, 살아계신 남의 아버지, 살아계신 내 어머니, 남의 또 어머니, 또는 돌아가신 분, 돌아가시지 않은 분, 이렇게 해서 구별하는 문제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의 그 살아계신 아버지를 얘기할 때는 가친, 엄친, 부주라고 얘기하고요, 남의 아버지, 산 사람을 얘기할 때는 춘부장, 춘장, 춘당이라고 하죠. 또한 자기 자신의 어머니를 얘기할 때는 자친, 모주, 가자라고 하는 반면에 남의 어머니를 갖다 얘기할 때는 자당, 대부인, 헌당이라고 한다는 점. 따라서 가끔 시험 문제 가운데 이렇게 나올 수 있죠. 지시하는 대상이 다른 것은 1번 자친, 2번 엄친, 3번 부주, 4번 춘당 하면 답은 4번 춘당이죠. 춘당은 남의 아버지를 이루는 말이다. 또 때에 따라서는 선자가 붙게 되면 이미 돌아가신 분이거든요. 따라서 살아있는 분과 살아있지 않는 분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날 때도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좀 생각을 해야 되겠죠. 1번 선고,
2번 춘장, 3번 엄친, 4번 자당. 이렇게 되었다면 문제의 답은 대체적으로 선고. 선고는 죽은 사람, 나머지는 살아있는 사람을 가리킨다. 이렇게도 나올 수 있겠습니다. 자, 더불어서 여러분 교재 351페이지부터 350몇 페이지까지 쭉 대체적 호칭어, 지칭에 관련된 문제가 나오죠. 358페이지까지. 자, 그렇다면 주요 내용들을 한번 그림을 통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한번 해볼까요? 일단 칠판을 지우고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호칭어. 호칭어는 부르는 말, 지칭어는 가리키는 말을 지칭어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자, 대체적으로 보면 이게 나가 있다. 그 다음에 아내가 있다. 할 수 있겠죠? 자, 그 아내의, 아내의 남동생이 있다고 봅시다. 가장 대표적으로 시험이 나오죠. 몇 가지만 할까요? 아내의 남동생이 있을 때 남동생의 아내도 있을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얘기했을 때 이 남동생은 내가 뭐라고 볼까요? 이 남동생은? 예, 그렇습니다. 처남이 되겠죠. 자, 그래서 손아래 남동생일 때, 즉 아내의 남동생일 때 처남이라고 할 수 있고, 결국 아내에 대해서는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처남댁에다 그 다음에 처남우댁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과연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할 수 있을 때 이 아내는 그렇다면 이 아내를 뭐라고 할까요? 제 남편의 누나에 대해서 뭐라고 할까요? 아, 그렇죠. 아주 잘하고 있군요. 형님이라고 해야 되죠. 반대로 이 아내는 자기 남동생의 아내에 대해서 뭐라고 할까요? 예, 그렇습니다. 올케라고 해야 되겠죠. 올케.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겠죠. 자,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아내가 그건 나를 뭐라고 할까요? 즉 이 아내, 남동생의 아내, 즉 내 아내의 남동생의 아내가 나한테 뭐라고 불러야 할까요? 아하, 그렇죠. 이게 중요하죠. 이게 바로 뭐라고 불러야? 아주버니라고 불러야 됩니다. 예, 이런 것들도 우리가 좀 알고 있어야 되겠다. 이것이 이제 하나의 첫 번째 호칭어, 지칭에 관련된 내용이다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자, 두 번째를 한번 살펴볼까요? 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또 아내가 있을 수 있겠죠. 자, 나에 대해서도 뭐가 있을 수 있을까요? 여기 이제 우리가 대처할 수 있겠습니다. 누나가 있을 수 있겠죠. 그렇죠? 누나가 있을 수 있겠다. 자, 누나에 대해서도 역시 남편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기억할 수 있을 때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이때 뭐라 부를까요? 이해되면 나는 이 남편에 대해서 그렇죠. 매부 또는 매형 이렇게 부를 수 있겠죠. 결혼은 또 자형이라는 말을 또 하기도 합니다. 매부, 매형, 자형이다. 자형은 저 대체적으로 손님 누나 가운데 나이가 좀 많이 드신 분들에 있어서 자형이라고 많이 하죠. 자, 이 아내는 누나에 대해 뭐랄까요? 그렇죠. 형님이라고 한다. 반면에 이 누나의 아내에 대해서는 뭐 당연히 올케가 되겠죠. 똑같은 형태라는 것도 역시 알고 있으면 되겠다라고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자, 라도요. 그렇다면 이 남편은 당연히 이 아내에 대해서 뭐라고 할까요? 그렇죠. 처남댁. 바로 처남우댁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기억을 할 수 있어야 되겠다. 이런 것들은 이제 답으로 제시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와 관련되시겠다면 나가 있다, 아내가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이 아내의 오빠가 있을 수 있겠네요. 아내의 오빠가 있을 수 있겠다. 자, 오빠에 대한 뭐 아내도 있을 수 있겠지만, 자, 그렇다면 이때 나는 이 오빠를 어떻게 불러야 할까요? 당연하죠. 이때 우리가 형님이라고 해야 되죠. 근데 이 오빠는 이 나이에 대해서 뭐라고 부를까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 성을 붙여서 뭐뭐 서방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또한 여동생의 남편이 되기 때문에 뭐에 대한 매제가 되겠죠. 자, 뭐뭐 서방 또는 매제 이렇게 부를 수 있다는 것도 역시 우리가 알고 있으면 되겠죠. 이런 것들이 이제 호칭어, 지칭어 관련돼서 우리가 알아둘 사항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죠. 하나만 더 해볼까요? 네 번째로서 한번 더 한다면 이쪽에 가서 네 번째로 해볼까요? 자, 나가 있습니다. 여기 대해서 아내가 있을 수 있겠죠. 그 아내에 있어서의 여동생이 있다고 봅시다. 아내의 여동생이 있고 그 여동생의 남편이 있다고 봅시다. 자, 그렇다면 나는 이 남편을 뭐라고 불러야 할까요? 아, 그렇죠. 당연히 이때 우리는 동서지간이죠. 그러니까 동서라고 부른다든지 아니면 뭐뭐 성을 붙여서 서방이라고 부를 수 있겠죠. 반면에 이 남편은
나를 뭐라고 해야 돼요? 그렇죠. 형님이라고 해야 되죠. 이런 식으로 접근이 될 수 있겠다는 거고, 이 여동생이 당연히 나를 갖다가 우리를 형부라고 해야 되겠지요. 라고 하는 것도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아내는 이 남편을 뭐라고 할까요? 자기 여동생의 남편이잖아. 그래서 우리 뭐라고 그래요? 그렇죠. 제부라고 하죠. 제부 또는 성을 붙여서 뭐 서방이라고 한다는 사실, 뭐 이런 것들도 우리가 좀 알고 있다면 되겠죠. 그래서 야, 대체적으로 이 호칭어 지칭어에 대한 문제가 시험에 출제되기도 합니다. 잘 기억해 두시고요. 특히 이제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 가운데 이 생각한다면 어떤 내용과 관련해서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 더 한다면 그게 좀 다섯 번째 하나 볼까요? 자, 나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내가 있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때 나에 대해서 여동생이 있다고 봅시다. 여동생이 있고 그 여동생에도 남편이 있을 수 있겠죠.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있다면 결국 이 아내는 이 여동생을 뭐라고 불러야 돼요? 그렇죠. 아가씨라고 부르죠. 반면에 이 여동생은 내 아내에 대해서 뭐라고 불러야 돼요? 그렇습니다. 언니. 갖다 앞에다 붙이죠. 새언니라고 부르죠. 새언니. 새언니. 새롭게 얻은 언니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고, 이 아내는 이 남편을 뭐라고 부를까요? 그렇습니다. 뭐라고 불러요? 고모부님이라고 하면 틀리죠. 내 자녀가 고모부라고 하는 거죠. 서방님이라고 합니다. 서방님이라고 이렇게 생각해야 되지, 고모부님 하면 틀린다는 것도 기억해 두시고, 이 남편은 나에 대해서 뭐라고 부를까요? 그렇죠. 형님이라고 하겠죠. 이거 똑같겠죠. 형님. 나는 이 남편에 대해서 뭐라고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대체적으로 얘기했을 때 매제, 아까 했던 내용이죠. 매제 또는 뭐 서방이라고 해야 되겠죠. 이런 것들도 우리가 좀 알고 있으면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 호칭어 지칭어 문제는 뭐 쉽게 이해될 수 있겠고요. 또는 우리가 여동생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할까, 그건 뭐 결혼했을 때는 오라버니라고 할 수 있겠죠. 오라버니. 또는 남에게 자기 오빠를 낮춰서 얘기할 때는 우리 오라비가, 시작, 우리 오라비가. 또 낮춰서 얘기할 때는 오라비라고 할 수 있지만 보통은 이제 부를 때는 오라버니라고 이렇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교재 쭉 펼쳐놨으니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외워두면 되겠고, 특별히 우리가 헷갈렸던 것 중에 하나가 사돈과 관련돼서 얘기했을 때, 우리 사돈, 사돈에 있을 때 얘기했거든요. 자, 뭐 혼인관계가 돼서 이제 우리가 사돈이다 또는 같은 형태로서 사돈 어른이란 말이 있겠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사장 어른이란 말이 있거든요. 사장 어른. 또 거기에 따라서 좀 더 위가 이제 뭐가 되냐면 노사장 어른,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노사장 어른 층이 올라가죠. 사돈이나 사돈 어른은 같은 그 계열을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사돈인데도 불구하고 나이 많은 사돈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사돈 어른이라고 부를 수 있다는 거죠. 나는 50인데 상대방에 있어서 며느리의 아버지가 대체적으로 70이다 하면 어떻게 해요? 아버지 뿔 되잖아요. 그럴 때는 사돈 하지 말고 사돈 어른 이렇게 하라는 얘기고요. 사장 어른은 각각 며느리나 또는 사위에 있어서의 조부모, 조부모를 갖다 얘기할 때 조부 있죠, 조부 할아버지. 그럴 때는 사장 어른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물론 특별히 할머니를 갖다 얘기할 때는 안사장 어른 이렇게 해도 됩니다. 이거는 이제 증조죠. 그 위, 예? 할아버지의 아버지죠. 그 위가 있다면 노사장 어른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돈과 사돈 어른 같은 어른, 등급이 같으니까요 쓸 수 있다는 것이고, 그의 사위나 며느리의 할아버지에 대해서는 사장 어른, 그 위에 증조라면 노사장 어른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도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상식적으로 좀 접근해 갈 수 있게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59페이지 한번 볼까요? 359페이지에 보면 소위 우리가 소위 천수가 나옵니다. 천수와 관련돼서 하나 기억을 좀 해두는 게 좋겠습니다. 가끔은 천수가 가장 먼 것은 뭐냐, 천수가 가장 가까운 것은 뭐냐, 그런 식의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그것도 좀 하나 알아두는 게 좋겠네요. 자, 일단 나를 중심으로 해서, 나 있죠, 나를 중심으로 해서 나와 아버지는 여기죠. 아버지가 있고 할아버지가 있고 그 할아버지 아버지 증조 고조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나로부터 해도 이제 우리가 뭐가 있어요? 아버지 형제도 있을 수 있겠고. 자, 그렇다면 위로 갈수록 뭘로 늘어나냐, 일촌씩 늘어난다는 거 알고 있죠. 일촌씩 늘어나고 옆으로 갈수록 이촌이 늘어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나와 아버지는 몇 촌 관계? 일촌 관계죠. 할아버지와는 이촌 관계, 증조와는 삼촌이죠, 고조와는 사촌 관계에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아버지의 형제와 나는 몇 촌 관계일까? 일촌에다 이를 합쳐니까 몇 촌입니까? 삼촌이죠. 그의 자식은 사촌이 되죠. 이때 사촌에 해당되는 형제를 종형제라고 하죠. 종형제 이렇게 할 거고요. 그 다음에 할아버지의 형제로부터 나온 자식과 그의 자식, 이런 것들은 결국 몇 촌입니까? 1촌, 2촌,
사촌, 오촌, 오촌에 해당되는 사람을 우리는 당숙이라고 하거나 또는 종숙이라고 하죠. 당숙, 종숙. 자,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이것을 재종형제 그러죠. 재종형제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잘 정리해 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증조, 증조의 형제의 자식의 자식의 자식이다. 이것은 나와 몇촌 관계 있습니까? 그렇죠. 1촌, 2촌, 3촌, 5촌, 6촌, 7촌, 8촌. 8촌 관계 있는 사람. 자, 8촌 관계 있는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 삼종 형제라고 그래. 따라서 삼종 형제는 고조를 같은 할아버지로 둔 사람이고 재종 형제는 증조를 같은 할아버지로 둔 사람이다. 이렇게 알아두면 되겠죠. 따라서 촌수와 관련돼서는 부계가 됐든 또는 모계에 대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머니에 있어서의 형제와 나는 몇촌 관계 있습니까? 예, 그렇죠. 삼촌 관계 있죠. 그래서 우리가 외삼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나와 이모는 몇촌 관계? 예, 삼촌 관계 있죠. 뭐 그런 거. 그다음에 이모의 자식과의 관계는 사촌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모의 자식과의 나의 관계를 이종사촌이라고 하는 것이고 고모의 자식과 나의 관계를 고종사촌이라고 하는 것이고 외삼촌의 자식과 나의 관계를 외종사촌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뭐 그런 점에서도 역시 알아두면 되겠다. 그래서 촌수 문제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재 361페이지에 보니까 진검다리 문제가 제시가 되어 있는데 자 거기 1번 문제 한번 볼까요? 재종으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뭐냐 그랬을 때 재종은 재종형제 육촌간이다 라고 얘기했었겠죠. 재종간에 육촌간이다. 그 다음에 재종간에 있어서 아버지 자는 종형이다. 맞죠? 재종형제는 바로 이게 되죠. 아버지와 관계 속에서는 우리가 사촌관계 있는 사람 맞죠. 사촌관은 결국 아버지와의 사촌관계지 나와는 육촌관계 있는 사람이니까 문제다 몇 번? 3번이고 우리는 재종형제는 증조를 같은 할아버지로 둔 사람이죠. 이렇게 해서 1번의 답을 해결할 수 있겠다. 그런 뜻의 문제가 시험에 출제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관련된 3번 뒤에 문제 보니까요 그런 문제 나올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보게 되면 자 362페이지에 다음 같은 내용이 들어있을 수 있겠네요. 자 교재 363페이지에 잠깐 보면 4번 문제 한번 볼까요. 국가적 7급에서 나왔지만 어떤 토의의 형태를 가장 옳게 또는 확인할 수 있는 문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가라의 토의 형태를 바르게 지적한 것은 여러 선생님들 다 모이셨군요. 지금부터는 국어과 협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이번 모임은 이달 13일부터 시작되는 중간고사 시험범위 및 출제 방법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저도 주임 교사로서가 아니라 국어과 교사로서 이 회의에 참여하겠습니다. 어때요? 계급장 떼고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유롭게 얘기하자는 측면에서 본다면 원탁토의가 맞겠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두 번째,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속도로의 재정이 날로 심해져 가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전 고속도로가 주차장화했다는 말까지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고속도로의 효율적인 통행 방법에 대해 교통 전문가 여러분을 모시고 시민의 참여하에 의견을 나눠볼까 합니다. 이 자리에서 방청객 여러분이 나와서 질문해 주시겠고 또 본 방송 카메라가 통행 실태를 알아보게 만남의 장소에 나가 있습니다. 어때요? 공공의 문제를 공공의 장소에서 처음부터 청중들의 참여로 정리하겠다. 포럼이죠? 답은 그래서 2번이 가장 옳은 정답이 되겠네요. 오늘 이 학술회의에서는 동학농민 농운동의 역사적 의의를 주제로 몇 분의 권위자를 모시고 말씀을 나눠볼까 합니다. 이 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사전에 발표자에게 정치적, 사회적, 역사적, 사상적 측면으로 분야를 나누어 준비를 하도록 말씀드렸습니다. 여러 발표자가 발표를 하고 나신 후에 청중 여러분께 저에게 질문을 신청해 주시면 제가 주제별로 자 이것은 뭐에 가깝습니까? 미리 원고를 준비해서 각각의 발표자들이 발표한 후 결국 청중들의 질의응답을 받는 이런 과정은 심포지엄에 해당되는 내용이죠. 랍니다. 중고등 학교에서 한자 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이 분분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한 의견을 조정하기 의견 조정 나왔네요. 의견 조정하기 각각 그 견해에 대한 대표자를 몇 분 선정하여 대표 토의를 해볼까 합니다. 토의가 어느 정도 진행해 이 자리에 참여하신 여러 청중들께서는 질의응답 시간을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조정에 적합하다. 대표적으로 패널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식의 유형의 문제가 시험 문제 출제되기도 한다는 사실을 좀 기억해 둘 수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교재 364페이지 7번 문제 보면은 자, 친정 호칭법 중에서 내가 남에게 자기 아버지를 말할 때 말로 적절한 것은 그랬죠. 영윤. 자, 영윤이라는 것은 남의 자식을 높여서 우리가 아들을 높여서 영윤이라고 하고요. 자당은 남의 어머니죠. 엄친 같은 경우에 있어서 이것이 바로 자기의 아버지를 가르치죠. 엄친께서는
갇힌 기업선언 또는 부주기업선언 이런 말을 쓰게 되죠. 그래서 문제답 3번이고요. 춘부장은 살아계신 남의 아버지를 가르칠 때 쓰는 말이죠. 이런 정도도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때에 따라서 365페이지 11번 문제 한번 볼까요? 11번 문제 보니까 다음 중 호칭어와 지칭어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남편의 여동생을 고모라고 한다. 남편의 여동생을 고모라고 하면 안 되죠. 이거는 내 자녀가 이러는 말이고 나는 아가씨라고 해야 되겠죠. 그렇다면 문제 답은 1번이 틀렸다는 것이겠죠. 나머지는 또 맞는 것들이니까 기억해 두면 되겠고요. 또 때에 따라서는 어떤 유형의 문제가 시험 문제 출제될 수 있을까요? 366페이지에 관련된 내용들도 역시 시험 문제 출제될 수 있는데, 자, 15번 문제 한번 볼까요? 자, 친족 진칭어의 대상으로 연결되어 오는 건 배우지 않은 내용도 있는데, 시아주머니 남편의 형 맞습니다. 진외종삼촌이라고 했는데 어머니의 외삼촌이나 이것은 아버지의 외삼촌을 갖다가 진외종삼촌이라고 얘기합니다. 또는 줄여서 진외삼촌 그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진짜를 붙이면 아버지가의 외가, 아버지 쪽의 외가를 가르친다 생각하면 쉽습니다. 자, 이 밖에 생제부는 누이의 며느리고 대고모는 아버지의 고모를 대고모, 또 다른 말로는 왕고모라고 합니다. 대고모 또는 왕고모, 그것도 좀 알아두면 되겠네요. 자, 또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367페이지 19번 같은 문제 볼까요? 다음 중 호칭어의 사용이 표준어법에 맞지 않는 것은 김과정은 아내의 아버지를 빙장어지라고 한다. 자, 빙장어는 빙장어로는 남의 장인을 높여서 빙장어른이라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19번에 있어서 1번은 잘못됐음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때에 따라서 20번 같은 문제가 나올 수 있죠. 다음 중 나를 기준으로 촌수가 가장 먼 것은 뭐냐 그랬을 때 고모는 삼촌이죠. 당숙 오촌, 백부 사촌, 숙부도 사촌, 외중형도 사촌. 그러니까 여기서 가장 먼 것은 당숙 오촌으로서 당숙이 답이 되겠네요. 자, 이런 식으로 시험이 출제되니까 그런 부분에서 관심을 갖고 공부해 두시라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점에서 이제 우리가 확인을 좀 해두면 되겠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자, 이렇게 하고요. 여기까지는 보고요. 일단 뭐 풀어보지 않던 문제도 또 좀 꼼꼼하게 살펴보고 풀어볼 수 있도록 하고요. 잠깐 쉬었다가 또 여러분들 교재 3절 독서 부분부터 하는데, 이 독서 파트에 있어서는 특히 이제 독해, 실제적으로 독해 부분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독해 원리에 대한 설명과 더불어서 잠깐 한 다음에 시험에서 잘 아주 나왔던 김희독립선언서 대표적인 글 가운데 그 김희독립선언서를 선언서를 좀 이해하는 파트로서 결국 실제 독해 파트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자, 일단 잠시 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